마치 시간의 집 같았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진실을 담은 방. 부서지고 퇴색한 것을 작가는 놓치지 않고 있었다. 여기 색감이 되게 예뻐가지고 그냥 그림을 보게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가지고 네, 놀라웠어요. 코발트 광사 사진을 보고 잠시나마 그때의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품마다 찬찬히 바라봤다. 오랜 시간의 파편처럼, 누군가 흘려둔 기억처럼, 어느 사진 앞에선 외로웠고 어느 사진 앞에선 추워졌다. 가만히 두면 모두 흘러갔을 것들. 그는 왜 과거를 붙든 걸까? 지난달 5월부터 지역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렸다. 수성아트피아 지역 작가 공모 지원 사업 A아티스트. 수성아트피아는 지역 미술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작품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A아티스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작가들의 개인전 지원을 통해 지역 작가들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6명의 작가가 12월까지 차례로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두 번째가 바로 그의 작품. 작가 전리혜의 렌즈 속 세계다. 전리혜 작가는 오랜 시간의 흔적을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공간을 포착하고 그 장소의 기억을 매개로 역사적 사건의 흔적들을 재구성하여 우리의 주변에 포함되면서도 제도나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특정 장소나 장면을 사진 작업을 통해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가가 붙든 공간을 그와 함께 눈으로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에게 제일 의미 있는 공간 한 곳에 동행을 부탁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가 사진 매체로 작업하고 있는 전리혜 작가입니다. 그의 여러 작품 시리즈 가운데 완결된 기록이 있다. 작가의 발길은 맨 먼저 그곳을 향했다. 2020년도를 마지막으로 촬영을 했었고요. 지금 한 3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과거 여기는 이 도시의 섬이었다. 대구 중구 성내 3동. 그 일대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 사람들에게 자갈마당으로 불렸던 곳이다. 지금 현재 자갈마당의 어떤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그래도 몇 년 동안 자갈마당을 기록했던 사진 작업들이 남아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매일 마주치는 장면들이 자갈마당 그 유리방에서 나오는 불빛들, 또 호객행위 하는 모습들을 마주치면서 자갈마당을 또 둘러싸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그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에 떠밀려 사라지기 전 그가 기록에 나섰다. 여성인권센터 활동가들과 함께 터부시 됐던 도시의 섬으로 들어갔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제 대조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 유리방이라는 그 아주 차가운 느낌과 오래되고 낡은 흔적의 어떤 느낌들이 좀 뒤엉켜 있는 것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사진가의 눈은 때때로 시간의 한가운데에서 시대를 증언한다. 그는 자신의 렌즈 속에서 때론 증인이 되었고 때론 일기처럼 기록해 나갔다. 이제 정문에 장식하고 있었던 호랑이 그림인데요. 그것을 보면서 호랑이가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졌듯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작품들을 작업으로 남긴 것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2019년을 마지막으로 자갈마당은 철거됐다. 터의 흔적도 아파트 골조 사이로 사라졌다. 남은 거라곤 도시의 섬을 둘러쌌던 옛 건물뿐. 여기도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단지 부정적인 공간으로만 제한되지 않고요. 110년이라는 역사적인 틀에서 바라보고 어떠한 사건들이 누적되어 있는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이런 일들이 미래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작품을 통해서 좀 희망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는 올해 지역작가 공모지원사업 A아티스트에 선정됐다. 전시 이름은 지도의 가장자리라 지었다.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장소, 하지만 반드시 찾아봐야 할 지도의 가장자리 공간들. 그가 보여주고 싶은 세계다. 지도의 가장자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도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일상에서는 제외된 채로 존재하는 장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 시급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고 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어떤 주변부에 대한 존재나 어떤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리의 작가의 작품 주제는 삶에서 되풀이되는 역사다. 그는 긴 시간 반복되는 사람들의 궤적을 쫓아왔다. 그가 과거를 통해 본 것은 어떤 미래일까?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고요. 주변화된 그런 대상들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고 또 그들과 또 간극 차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진실을 직시한다. 그가 역사를 쫓아온 이유도 똑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실제 어떤 역사적 맥락이 있는지 어떤 스스로 또 역사에 대한 내면의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실 한편에 유독 실인 작품이 눈에 띈다. 녹색을 띤 짙은 파란색, 코발트 블루라 불리는 이 세계는 폭력과 죽음의 역사가 자리한다. 우연히 경산 지역에 있는 보물섬이라는 예술 대안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코발트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거기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에 위치한 폐코발트 광산. 일제강점기 군수품 제작을 위한 수탈 현장인 광산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민간인 학살 현장이 되어버렸다. 미디어를 통해서 좀 뭔가 공포스럽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었는데 막상 들어갔을 때는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추모를 하고 또 거기에 어떤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현장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의 많은 분들 그리고 대구 경북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었고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발생한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추모를 하고 기억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연대표를 시각적으로 작품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을 주제로 한 시리즈에서는 글자로 된 작품이 눈에 띈다. 소설가 이동하 선생의 작품 우울한 귀향을 모티브로 삼았다. 한국전쟁 속 인물들의 복수와 실제 민간인 학살이 묘하게 겹쳐 보인다. 소설 속 주인공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한번 걸어보고 거기서 마주했던 여러 대상들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발췌를 해가지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조합을 해서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14년 만에 유해 발굴 재조사가 이뤄졌다. 감춰진 진실이 세상에 빛을 보는 순간 역사를 기록한 그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더 나아가서 이 경상 코발트 강산이 우리에게 어떤 평화라든지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장소로 좀 활용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에게 일어난 비극, 전쟁으로 생겨난 폭력.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대구 자갈마당과 경상 코발트 강산 그리고 호랑이는 한국의 어떤 역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큰 흐름과 같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느꼈는데요. 일제시대 그리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뭐 피해를 당하고 또 결국 뭐 멸종까지 당하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도의 가장자리를 찾고 있다. 사람들에게 잊힌 진실과 역사를 쫓아 우리가 마주하는 다음 날이 작게나마 치유되길 바란다.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장소에서 발생하는 어떤 감정들을 좀 아카이빙하고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좀 재구성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그의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그의 사진기가 움직인다. 그 누군가에게 좀 하나의 어떤 치유가 되는 그런 전시들을, 작품들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과거의 진실을 되돌아본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때론 입맛이 쓰고, 때론 부끄러움에 두 눈을 가리고 싶어질 거다. 하지만 결국에는 마주 봐야 한다. 그의 작품이 그러했던 것처럼.